우승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챔피언 결정 4차전 팀워크 프로 시작합니다. 1쿼터 쉽진 않겠지만 KB 선수들 수비 실수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분차를 내줬습니다. 빈 공간 마무리합니다. 4차전 컷득점 KB 스타즈가 먼저 올립니다. 김민정, 여민아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고요. 공격 리바운드 박진수 다시 짧게 나온 거 외곽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여민아의 3 포인트. 외곽에서 공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윤예빈 돌파 어깨 부딪히면서 정리합니다. 돌파 성공 윤예빈. 더블팀 잘 들어왔어요. 에어 사입니다. 공 어렵게 나왔고 인사이드 김동민 비어 있습니다. 이지샷 잘 맞았어요. 나이스 어시스트 대윤. 아, 김동민 선수는 움직임이 정말로 많은 선수인데요. 네. 삼성 3명이 한 점을 다시 앞서갑니다. 한 점 시소 게임. 여민아가 볼 세우고 던집니다. 자, 이번에는 오히려 김한별 선수인데요. 13대 12. 바로 던지는 김단비. 오, 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김단비의 기습 석점. 김단비 선수가 지난 경기 상당히 박빙입니다. 넘겨줍니다. 반대로 키가 심성영. 아! 지난 경기 축담을 이어갑니다. 네. 심성영 다시 패스 연결. 돌아설 때 어렵게 슈팅. 오! 아, 지금은 정확히 림을 바라볼 수가 없는 플레이. 심성영 일단 외곽에 있습니다. 샷클락 이제 한 자릿수. 오, 그대로 던지는데요. 석점. 오! 야, 딥스리. 자신감이 볼 좀 오래 들고 있는데요. 자, 1대1로 가나요? 인사이드 커빈 들어옵니다. 리버스. 아, 좋았어요. 심성현 그대로 던지는데요. 오, 심성현 이 마무리 김정현 선수가 괜찮습니다. 배윤 좋았어요. 왼손으로 정리합니다. 김범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8점 차 외곽으로 하지만 허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별 선수에 대한 디나인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실책까지 나온 거고요. 강하정 캐치앤샷 성공입니다. 클린샷 뜨거워지는 KB스타즈 챔프 빠지는 박주수 심성영 여기서 걸렸습니다. 자, 좀 빠르게 밀어볼 수 있을까요? 왼쪽 윤예빈 짧게 연결 이지샷 해결합니다. 성공 해결. 아주 패스 타이밍 좋았죠. 네. 자, 마지막까지 잘 끌어들인 다음에 자, 이제 25초 대로 떨어지는 전반전 강하정 김민정이 던지는데요. 석점 성공입니다. 3 포인트 킥 1대 33. 자, 원샷 플레이. 자, 배희윤 정리를 해줘야죠. 외곽으로 키가 이명관. 이명관의 석점 받아칩니다. 이명관. 자, 박진 선수가 지금 컨테스트를 위해 나오고 김한결 외곽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 자, 박스아웃 됐나요? 엉킵니다. 자, 이 부분. 아우, 이명관의 악력. 그리고 윤대민 석점. 자, 들어가네요. 성공입니다. 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네. 지금 알았죠. 김도민이 던집니다. 석점. 오, 들어왔어요. 김도민. 삼성 3명입니다. 높게 연결 좋아요. 올립 갑니다. 김한별 선수가 너무 외곽 같고요. 동점 혹은 역전의 찬스. 오, 역전을 향한 이명관 석점 들어갑니다. 아, 이명관 선수 강심장입니다. 네, 지금 인사이드 외곽으로 받아치는 석점인가요? 강하죠. 먼 거리 던지는 강하정 성공입니다. 강하정 석점. 아, 이제 두 번째예요. 네. 박지수에게 두 명의 수비, 세 명의 수비가 따라붙습니다. 박지수 공이 짧게 나왔어요. 가로채기 성공. 이명관 두 명을 뚫고 갑니다. 이명관 트럭합니다. 이명관 대단한 이명관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중간에 트리플 팀이 들어가면서 네. 실책을 유도해냈고 박지수에게 두 명의 수비, 세 명의 수비가 따라붙습니다. 박지수 공이 짧게 나왔어요. 가로채기 성공. 이명관 두 명을 뚫고 갑니다. 이명관 트럭합니다. 이명관 대단한 이명관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중간에 트리플 팀이 들어가면서 네. 실책을 유도해냈고 또 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뭐 빨라요. 김한별 선수를 보지 않았어요. 네. 본인이 해결했고요. 강하정 돌파. 하지만 10점을 크게 늦었네요. 네. 화면에 있습니다. 던지는데요. 오, 들어왔어요. 4번 선수
없죠. 내가 주먹볼도 있을 수 없어요. 가까이에 김민정. 하지만 이명관 공을 살려줬고요. 윤대빈의 선택. 뱅크샷 성공입니다. 한 점 차. 나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 이번 공격도 이명관으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네. 흔들어 봅니다. 한 사람 제치고. 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김만열. 외곽으로 김범희.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3쿼터 여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자 페이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성공 연결. 강하정. 자, 이럴 때 일어난 경기예요. 처절한 경기. 네. 정신력 게임. 윤대빈 석점. 들어갔어. 윤대빈. 야, 복싱력으로 따지면 지금 마지막 라운드예요. 모두 그로기 상태입니다. 주고받고 투맨 게임. 정답인데요. 자, 그리고 페이 선수가 쓰러졌는데. 아, 지금. 박규수 외곽으로 김성영. 김범희를 날려버리고 던집니다. 석점! 심성영! 아, 엄청난 몰입감 그리고 집중도. 인사이드 골밑 해결합니다. 김한열 득점. 이번에도 네. 심성영. 강하정. 이명관 따라옵니다. 자, 돌면서 던지는 강하정! 뷰티풀 터닝샷. 안 좋았는데 그냥 축구할 때나 해줬습니다. 인사이드 연결 골밑 비어 있어요. 김한대를 놓쳤습니다. 아, 지금 시리의 미스였죠. 네. 감사합니다. 자, 볼 운반해 주고요. 김민정 왼쪽 강하정에게 한 사람 까돌리고 발 빼면서 던지는 강하정. 연속 득점. 최혜윤 들어오죠. 좋은 패스예요. 골밑 김범입니다. 김범이. 김한결 베이스전 공략 훅슛. 아, 또 훅슛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리바운드. 마지막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점 차예요. 자, 10초 왔을 때 카운터를 해보죠. 오, 여기서 올렸어요. 오, 놓쳤습니다. 여기서 동점이야. 공격 자, 정리가 안 됩니다. 78대 78. 자, 이런 78대 78. 윤예빈 바로 던지는데요. 공격이 맞아. 이명관 성공입니다. 이명관의 득점으로 먼저 득점에 성공하는 삼성생명 골밑 성공입니다. 아, 그리고 박주수가 넘어졌는데. 아, 무릎 오른쪽 무릎을 잡고 넘어졌어요. 박주수 KB사도 인바운드 패스. 첫 패스 박주수가 잡았습니다. 골밑 전진합니다. 박주수 성공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박주수가 집어넣었어요. 5초, 4초, 석점으로 가야 되면 동점을 노려야 되는 삼성생명. 2초 그대로 던집니다. 짧았어요. 나갑니다. 챔피언 결정 4차전 45분의 마라톤 승부. 5차전까지 가네요.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아자 프로농구 파이널은 마지막 5차전 용인으로 갑니다. 김민정 선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오늘 경기가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4차전 너무나 좀 예, 대단한 경기를 좀 보여줬는데 45분 예, 경기 끝내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 2차전 지면서 지금 한 게임 한 게임이 너무 소중한 경기였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민정 선수가 예, 동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예,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예, 민정 언니가 예,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만한 각오 어땠습니까? 오늘 정말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1, 2차전 지면서 정말 한 게임 한 게임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오늘도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뛰어보자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돼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덕수 감독께서 이제 김민정 선수 발가락 부상이 좀 있어서 네. 좀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네. 컨디션 좀 어땠나요? 아침 경기 임할 때는? 오늘 오전까지 신발을 잘 못 신었는데요. 그래서 좀 마음 좀 내려놓고 나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뛰어다니려고 했는데 뛰어다니다 보니까 찬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슛도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경기로 예, 우승의 향방이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5차전을 앞두고 있는 김민정 선수인데요. 특히나 예, 5차전을 앞두고 있는 김민정 선수가 예, 팀 동료들에게 좀 예,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온 만큼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승 하나만을 목표로 삼고 다 같이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 김민우 선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